코스피가 2,440선까지 넘어서면서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규모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를 통한 투자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증권사가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신용거래 융자를 부추기는 마케팅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8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해 연일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신용거래 융자 자체는 잘만 사용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 방법의 하나이고, 증시 규모가 커지고 호황이 이어지면서 신용거래 융자가 늘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종목별로 45%와 50%로 구별해 적용하던 신용보증금리를 지난 10일부터 모두 45%로 일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기 위해 최대 50만원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45만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원래 분기마다 종목을 평가해 A에서 E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이 가장 낮은 2등급 종목은 신용거래나 대출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이 규정을 바꿔 2등급 대출을 허용한 올커버론을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은 신용약정이나 대출 등록 시 음료 쿠폰,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신용거래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 것은 증시 호황에 편승해 최소 2%에서 최고 9%에 달하는 신용거래 금리 수익을 챙기기 위함입니다. 신용거래는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 매매되기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대출금 손실 우려가 적고 금리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는 주가가 급락하면 원금 손실에 더해 고금리와 반대 매매로 인한 피해를 볼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